밥사 여러분들, 고생입니다! 오늘은 또 제가 어떤 난리를 칠 것이냐? 반년 전에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. 보시면은 2017년 1월 4일에 생긴 일입니다. 제가 그때 모나미 볼펜 100개를 샀습니다. 왜 100개를 샀느냐? 이 볼펜 심을 갖다가 물에 떨어뜨리면은 그런 놀라운 실험이 있길래 제가 볼펜 심 100개를 사가지고 이제 물 안에다가 한번 넣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, 마음만 먹고 한 두세 달 정도 안 찍고 처박았는데 다른 어떤 유명 유튜버 분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똑같이 볼펜 100개를 갖다가 물 안에 넣으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에이 뭐 어때, 똑같이 하면 뭐 이해하시겠지 하고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까먹고 창고에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야 찍게 됐습니다. 지금 바로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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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 me do it again! Let me do it again! 자, 그럼 일단은 이 볼펜을, 준비해온 볼펜을 한번 넣어볼게요. 우후! 한 개를 지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볼펜 채로 뿅! 그냥 볼펜 채로 떨어뜨리면 보시듯이 그냥 요렇게 뜹니다. 요 볼펜 심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? 3, 2, 1, 고! 뭐야? 뜨는 게 아니었어? 이게 뭐야? 잠시만, 이게 뭐야? 지금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. 다시 넣어볼게요, 여기 뺐다가. 야, 이게 뭐냐? 미친 거 아니냐 이거? 거꾸로 세워볼게요, 잠시만. 미쳤다. 잠시만 다른 볼펜들도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이번엔 네 개 동시에 갑니다. 네 개. 슉! 오! 오뚝인데? 그렇네요. 신기하긴 신기한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? 짠! 으, 징그러워. 무슨 돼지고기 털 난 것 같아. 이거 좀 보십시오, 여러분들. 오! 난리를 부려서 안 돼! 한 번도 안 넘어집니다. 우와, 해초 같아. 오늘 반찬은 맛있는 볼펜 해초국이다. 맛있게 먹으렴. 우와, 신기하다. 자, 한번 쫙 쓸어볼게요. 한 마리도 안 넘어져요. 재밌는 거 생각났어.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100개를 한꺼번에 팍 하고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, 고! 고! 징그러워! 밀집된 지역에 한번 모아볼까? 한번 탁 쳐볼게요. 이야, 멋있다! 자, 여기서 이제 본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요 초강력 자석 낚싯대를 구해왔습니다. 요 자석 낚싯대로 요 볼펜 밑을 이렇게 싹 하면은 자석으로 낚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한번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네, 여러분들, 볼펜은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.